정경심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 집행정지 허가하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포리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안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리대로 법무부가 알아서 판단한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아직도 조국의 강을 못 건넜다. 아니, 안 건넜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용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정경심 교수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거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왜 그토록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할까?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는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던 민주당은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 같은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있었던 구치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덜 면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 구설수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한복판에서 당시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환자들이 막 집단 감염이 돼서 정말 인권 유린당하는 상태가 놓여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들을 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꺼내더라도 좀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한 장관이 안 풀어주고 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요건에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한 장관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입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대단하겠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민주당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을 빼놓고 보면 죄송하지만 수감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그거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죠. 왜 국민을 차별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김병민 대변인 얘기했지만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 상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다 챙겨야죠. 그게 사실상 안 되고 그게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독립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거기 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게 여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좀 형집행정지 해드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야권에도 좀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경심 교수도 좀 이렇게 해줍시다. 그게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걸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조국 장관의 강을 뭐 건너고 말고 그거야 본인 자유지만은 그 강에 그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은규 의원님. 뭐 사실 수술만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잠시 정지해서 수술만 빨리 급하게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의사소견도 그런 거니까 좀 그것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정경심 교수가 대단해서 형 집행정지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대상이 사실 조국이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들이댔던 그 잣대 예, 사실상 엄청난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결국 찾다 만들어낸 게 표창장 이익이었고 표창장 뭐 위조 논란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해석들이 들어갔고 무리한 사실 칼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사실상 본인의 죄보다 더 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수술만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